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렉스턴 스포츠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렉스턴 스포츠를 사랑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픽업트럭인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고려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영상에서 남자들의 픽업트럭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차를 구매해가지고 왜 몇백에서 몇천만 원을 들여서 차를 만들어 타야 하는가 라는 뭐 개인적인 딜레마,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독보적인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상용 렉스턴 스포츠에게 다양한 시장으로의 접근을 위해서 별도의 팩, 그러니까 오프로드 패키지나 고급 패키지나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예 어중간하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고출력 패키지, 오프로드 패키지, 초장축 패키지 등등 색깔을 가지면 좋으련만. 설마 제 말 듣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미리 준비했겠죠. 근데 정말로 나와버렸습니다. 바로 다이나믹 에디션. 말 그대로 좀 더 다이나믹한 환경에 어울리는 그런 순정형 세팅 차량이 나왔다는 소식에 오랜만에 쌍용 홈페이지를 좀 둘러둘러 보면서 2018년 렉스턴 스포츠가 출시되었을 때와 2년이 넘은 시점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렉스턴 스포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참고할 만한 좋은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출시 당시에 렉스턴 스포츠는 프레스티지 등급이 2,722만원에 옵션으로 4륜구동 180만원, LG는 넣지 않았고요. 고정식 사이드 스텝 30만원, 스타일 패키지, HID와 20인치 휠이 포함된 95만원짜리를 넣고 구매했습니다. 부가세 들어가고 하니까 총 금액이 약 3,200만원 정도 들어갔죠. 지금 바로 2002년 렉스턴 스포츠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가격은 2,715만원입니다. 단순 가격으로 보았을 때 7만원 정도가 왠지 기능은 더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가격은 저렴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중에 일단 단순하게 마력이 2018년 렉스턴 스포츠가 4,000rpm에 181마력, 2020년형은 3,800rpm에 187마력, 약 6마력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토크는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도 살짝 잘나가는 느낌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바이크에서는 2에서 3마력만 차이가 나도 완전히 다른 차처럼 느끼게 되는데 덩치가 큰 만큼 미세하게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적은 RPM에서 더 큰 출력을 내준다는 것은 아마도 여유있게 운행을 한다면 연비에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재원상 연비 자동 6단 4륜 구동 기준 2020년식은 리터당 10.1km를 찍고 있고요. 2018년식은 복합 연비가 리터당 9.8km를 보여주니까 저처럼 뭐 이렇게 선비 주행을 한다면 계기판에서 15km 연비는 쉽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식이 바뀌면서 자잘하게 뭐 들어가고 뭐 한 걸 생각하면 가격이 큰 변화가 없다는 건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슈퍼비전 클러스터라는 계기판이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빠져버립니다. 심지어 추가를 할 수도 없고 부품을 사서 교체한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대시보드를 드러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슈퍼비전 다이를 그냥 거르는 게 좋습니다. 2020년 모델과 2018년 모델이 다른 거는 신규로 추가된 게 다이로 하던 G4 렉스턴 안개 등이 기본 사양이 되네요. 그러니까 7인치 TFT 슈퍼비전 클러스터 계기판이 빠져버린 채로 2020년형에 프레스티지라는 등급이 나왔는데 그게 2,715만원입니다. 가격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부품을 뺀 거죠. 자, 그럼 TFT 계기판은 어디로 갔느냐? 2020년형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프레스티지 등급을 베이스로 다이나믹 에디션과 스페셜 등급 이렇게 또 가지치기가 되는데 그 중에 7인치짜리 TFT 계기판은 스페셜만 갑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이거 선택하려고 하면은 최고 등급인 노블레스로 또 가야 되거든요. 노블레스는 또 다이나믹 에디션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잡해지니까 그냥 프레스티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셜을 선택하면 2,884만원. 2018년도에 프레스티지를 2,722만원에 선택할 수 있었는데 가격이 150만원이 넘게 올랐군요.
지금 2020년도의 프레스티지 스페셜 모델과 2018년 프레스티지와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년 만에 가격은 15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2002년에 출시된 테라칸 고급형 4륜구동이 2,329만원인데 2004년 딱 2년 만에 테라칸 고급형 동일한 모델이 2,744만원으로 400만원 올린 거에 비하면 애교로 봐줄 만한 수준입니다. 같은 쌍용차 라인업도 한번 비교해볼까요? 같은 쌍용차 중에는 2013년 코란도 투리스모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GT 모델, 그러니까 최고급의 바로 밑등급이 3,118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2년 뒤에 2015년도의 동급 모델이 3,242만원인 걸 보면 쌍용 브랜드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자, 그럼 다시 렉산 스포츠 2020년으로 돌아와서 옵션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4륜구동 넣으려면 똑같이 180만원 들고요. 그리고 심지어 레터링도 넣어줘요. 스티커 값은 서비스인가봐요. 이제 다이나믹 에디션이라는 모델로 넘어가면요. 이게 말이 다이나믹이지 진짜로 어디든 막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조금 더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이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정리해둔 게 한 달 전쯤인데 지금 막 다이나믹 에디션 관련돼서 영상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뭐랄까 쌍용차 자체에서 시승기는 아니고 왠지 업체에서 한 것 같은 그런 시승기인데 기자분들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뭐 다이나믹 에디션하고 똑같고 그리고 타이어만 어떤 모델로 교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아 막 와일드하다 좋다 뭐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영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도 렉산 스포츠 안 타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 몇 년 동안 아니면 진짜 오프로드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들 말 들어야지 기자분들이 한두 번 타본 거 이거 가지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길게 타봐야 뭐 한 달? 한 달 동안 뭐 타면서 리뷰하시는 기자분 보신 적 있습니까? 기껏해야 거기에서 뭐 5시간, 6시간 반나절 뭐 이렇게 타요. 근데 그거 잠깐이잖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가지고 아이 썰이 너무 길었어요. 4륜구동과 LD라는 차동기어 잠금장치가 같이 옵션이 아닌 그냥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HID가 들어가요. 아마도 어두운 시골이나 산골짜기를 가는 걸 감안해서 조금 더 밝은 라이트를 넣어준 것 같고 이따 또 말씀드릴 커스터마이징 항목 중에 험로주행 아니면 험로주파와 관련된 몇몇 가지가 3,142만원이라는 가격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지금 바로 전부 막 더해볼까요? 기본 프레스티지가 2,715만원이고요. 4륜구동 및 LD가 210만원, 그리고 데칼은 서비스로 넣어졌다 치고 스키드 플레이트 세트가 32만원, 그리고 스포츠 페달이 3만원, 무선 충전기 14만원, 플로팅 스피커 38만원, 핸더 플레어가 29만원, 그리고 옵션으로도 구매할 수 없는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튜닝샵에서 사제로 쉽게 튜닝할 수 있습니다. 장착비는 빼고 제품 값만 넣겠습니다. 대충 금액이 데크 이지 오픈이 3만원, 오프로드 언더커버, LD 커버가 각각 대충 2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렇게 생각하고요. 2열시트 언더트레이가 17만 6천원이니까 총 금액이 3,091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이나믹 서스펜션이라는 항목인데 순정이 원래 렉스턴 스포츠는 가스쇼기예요.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허접한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잘 보는 오토기어 같은 시승기를 보면은 차량에 비해서 쇼바가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뭐 그거는 전문가들 리뷰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남아있는 옵션 중에 HID와 스프링 그리고 쇼바 이렇게 한 대분이 들어간다면 요거 그냥 제품 가격만 가격이 약 50만원 정도 책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쇼바를 그대로 유지하고 스프링만 조금 차고가 올라가는 제품을 넣어줬다면 가격이 약간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가격을 펼쳐놓으니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오지 캠핑이나 하드코어한 오프로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순정형을 추구하지 않으시는 거 알지만 만약 스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원하는 모델을 구입하고 그냥 다이나믹하게 만들어도 크게 배가 아플 만한 그런 모델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싸제로 차를 만들 때는 제조사에서 차를 만들 때 고려돼야 될 사항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게 많이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게, 다이나믹 에디션이라고 해서 F150 랩터처럼 모든 부품들, 그리고 엔진의 세팅이 달라지는, 뭐 그렇게 완전히 다른 차는 아니거든요. 로어암이나 드라이브 샤프트, 그리고 등속 조인트, 볼 마운트 등 모든 부품은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되, 그 안에서 그저 판매 라인업만 강화시킨 것뿐이라서 너무 큰 기대는 안 되지만 시도는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튜닝샵을 통해서 리프트업을 할 경우에 차고가 높아지면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없다거나 차량의 조향 시 휠과 뭐 차체와의 간섭이라든지 드라이브 샤프트의 잡소리 뭐 이런 게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게 모두 불편하시다면 그냥 이렇게 다이나믹 에디션 구입하셔도 크게 손해는 아닐 것 같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저는 서스펜션 부분에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재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계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4cm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전화 걸어서 물어봤어요. 보통은 리프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치로 계산하기 때문에 인치로 계산하면 1.5인치가 조금 넘는데, 차고를 높인다고 해서 2인치 이상, 그러니까 5cm 가량 높아지면 재원이 틀려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인증을 새로 받는다는 것은 쌍용자동차 입장에서는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경쟁력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라는 말 있잖아요. 그냥 잘 팔리고 어느 정도 기본은 해주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가 조금 더 개선하는 것을 보이려는 뭐 티를 낸 거죠. 또 렉스턴 스포츠를 구입하는 동기 중 하나는 저렴한 자동차세입니다. 연 28,000원밖에 안 하는 자동차세를 검사 대행을 한다거나 할때 매년 튜닝샵에 검사 대행 20만원에서 30만원을 주고 맡겨야 되고, 날이 겹쳐서 2, 3일 정도 소요가 되면은 휴가를 내면서까지 맡기면 차를 운행할 수도 없고 휴가도 어이없이 그냥 써버려야 된다면, 실제 차주가 일을 못한다거나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은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거나 시간이 자유로운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나믹 에디션을 고민하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근무를 하시는 곳 혹은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환경이 차량 통행이 항상 좀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건설 현장처럼요. 또는 캠핑장 다닐 때 유료 캠핑장을 이용하시나요? 그렇다면 다이나믹 에디션 사세요.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사륜구동으로 혹시 막 험지를 막 오르고 싶으세요? 오프로딩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구석에 오지 캠핑 한번 다니고 싶으세요? 이럴 때는 다이나믹 에디션 사지 마시고 원하는 모델 알뜰하게 구매하셔서 일반 튜닝샵에서 튜닝하세요. 그리고 쌍용차 카탈로그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뭐 커스터마이징 품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옵션 많이 선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증 연장 필수로 하십시오. 보증 연장 프로그램이 3년에 6만 연장이 32만 원이고, 4년에 8만은 49만 원. 5년에 10만 키로는 70만 이렇게 되는데요. 5년에 10만 정도 주행하시는 분들은 70만 원짜리 하나 박으세요. 본전 뽑습니다. 저 얼마 전에 주유구 날라간 거 있잖아요. 그거 5만 원 썼잖아요. 4만 키로 딱 되니까 바로 박살 났어요. 그리고 예열 플러그 잘 나갑니다, 이거. 이거 1년에 한 번씩만 바꿔줘도 저거 보증 연장 프로그램 있잖아요. 본전 뽑습니다. 조립 PC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삼성 컴퓨터 같은 거 하나 사면 모든 고장은 그냥 삼성 서비스를 받잖아요. 용산에서 조립 PC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고장 나면 각 부품별 AS 기준이 다 있는데 그거 다들 안 받으시잖아요. 고장 나면 전체적으로 그냥 컴퓨터가 고장 났네 하고 그냥 새 컴퓨터 알아보실 겁니다. 부품 하나만 예를 들어서 사회 초년생 시절에 PC 관련 일을 할때 삼성의 하드, 이런 경우에는 무제한 보증이었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한 3년 쓰다가 망가지면 서비스 보내고, 뭐 해당 용량 단종되면 더큰 서비스 제품으로 보내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조립 PC 같은 거할 때, 당시에 성능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삼성 하드를 넣고 조립하곤 했죠. 여담이지만 지금은 샌디스크라는 메모리가 그렇게 평생 무상으로 되고 있어요. 홀로그램 스티커가 발려진 메모리 망가지면 계속 바꿔줍니다. 정품이면 계속 바꿔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밖에서 구매한 쇼바, 스프링, 그리고 기타 부품들 있잖아요. AS 챙기기가 얼마나 귀찮습니까? 물론 개인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AS 불가능한 제품들을 제외하고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정형으로 다소 거칠게 운영하는 분들은 필수로
그리고 그 외에 저처럼 국도나 다니시는 분들은 고민해보시고 보증연장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아니다, 그냥 필수로 하세요. 보증연장은 필수로 하세요. 어쨌거나 뽕은 뽑는다는 거, 그거는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2018년과 2020년의 프레스티지의 차이, 금액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기능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지금 생각하면 왜 안 했을까 싶은 아쉬운 옵션, 그 두 가지는 바로 커튼 에어백과 LD를 넣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라운드 뷰도 필요 없고, 통풍 시트도 필요 없고, 오디오도 안 넣고 막 그랬습니다만, 워낙 오래된 중고차들을 타왔으니까 에어백이 없거나 운전석만 에어백이 있었고 조수석까지 있으면 참 좋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전복시에 캐빈룸, 그러니까 이 실내가 일반적인 모노코크 바디에 비해서 좀 취약한 걸 감안하면 에어백은 필수인데, 에어백, 커튼 에어백은 그래도 가격이 저렴한데 왜 안 넣었을까 싶은 거고, LD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굳이 필요는 없는데 오프로드를 즐기면서 차량들로 여행을 다니고 험지를 다니시는 분들의 리뷰를 보니까 가끔 한 번씩 써먹는 경우가 있으시길래, 그리고 또 일반 튜닝샵에서 추가 또는 LD 튜닝을 할 때 비용이 순정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고, 커튼 에어백이나 LD 같은 경우는 뭐 튜닝샵에서 추가를 할 수도 없거니와 하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옵션도 센서리부터 어라운드 뷰, 뭐 오디오 등등 뭐 이거저거 막 안 넣었는데, 이거저거 뭐 튜닝하러 다니기 귀찮고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풀옵션이 맞지만, 요즘 워낙 싸제로 좋은 옵션이 많아서 꾸미면서 타실 생각이라면 풀옵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뭐 블랙박스 하나 사면 차선 뭐 이탈 감지부터 앞차선 출발 뭐 이런 거 다 알려주는데 뭐하러 순정 옵션 수십만 원 추가해서 이런 걸 넣어줘야 되나 싶고요. 스마트 미러링 뭐 이런 거 120만 원씩이나 하는데 인터넷도 안 되잖아요. 그냥 아이패드 하나 사서 박으면 인터넷, 내비, 동영상 다 되니까 뭐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저는 그렇게 옵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또 어라운드 뷰도 뭐 사제로 해도 그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여러분도 옵션 선택하실 때 그냥 이렇게 일반 튜닝샵에서 장착하기 번거롭거나 가격이 비싼 거, 혹은 뭐 잘 망가질 만한 제품에 대해서 5년간 보증 수리를 원한다면 순정 옵션에 보증 연장하셔서 오래오래 귀찮은 일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잘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한 픽업 트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선택지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두 발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렉스턴 스포츠와 쌍용차가 잘 되길 바라는 유리나무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좋은 정보, 알뜰한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누르셔서 앞으로도 재미있는 즐거운 이야기와 콘텐츠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여행 같은 인생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